빗바랜 철책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뻗은 길. 김포에서 시작해 고양과 연천, 파주까지 경기도 4개 시군의 최북단을 지나는 평화누리길입니다. 길이 191km에 달하는 둘레길에서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찾습니다. 딱 코스가 운동도 되고 또 여기는 물이 들어올 때 물을 볼 수 있고 또 한적하게 걸을 수 있어서 자주 와요. 12개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한강 이남에 위치한 김포 평화누리길은 모두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대명항에서 시작한 1코스를 지나 2코스와 3코스에 접어들면 남북 사이를 흐르는 조강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. 한적한 길을 걷다 마주친 한강 하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.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특별한 경험입니다. 그러나 평화누리길이 더 특별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. 한강 철책길로 불리는 평화누리길 3코스입니다. 강 너머의 북쪽 땅을 두고 걸을 수 있는 곳인데요.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아픈 역사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. 코스 중간에 자리 잡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내년에 문을 열면 전망대에서도 북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. 평화누리길 코스에는 애기봉 구간이 있습니다.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있고요. 개관을 하게 되면 안보 관광과 분단이 아픔을 감상할 수 있는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는 여행이 트렌드가 된 요즘. 남북 평화의 길은 특별한 여행지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휴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.